오래 살아야지. 안 그런가? 저기 백세 청복. 100살까지 맑고 청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. 예? 그렇게 꼭 오래 사셔야죠. 오래 사세요. 그렇게 추적자 권중희와 은둔자 안영감은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 바둑 친구가 됐는데, 어느덧 한 계절을 막 넘기던 어느 날. 아, 내일은 말이야. 그 내가 저 서울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. 서울이요? 저녁 전에는 돌아올 거야. 그 몇 시쯤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내일 서울 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. 잘 됐네. 그럼 같이 가지. 그래도 될까요? 그럼 그럼. 자, 권중희의 미소. 어찌 보면 이 권중희 씨한테는 기회예요. 뭔가 때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. 완전. 예예, 기회예요. 이번엔 또 어떤 작전을 꾸밀지 드디어 안녕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. 서울로 가는 버스 안. 권중희는 언제나처럼 정의봉을 품 안에 감춘 채 안영감 곁에 앉아있다. 이거 혼자 심심할 뻔했는데 같이 가니 좋구만. 근데 조카분이 안 보이시네요? 혼자 얼른 다녀오려고. 아, 예. 아, 잘 됐네요. 뭐가? 예? 아니, 원고. 날씨가. 이거 다 왔네. 난 여기서 내리네. 어? 저도 여기서 내려요. 응? 야, 네. 저기, 어르신. 저랑 차 한 잔 하시겠어요? 아니, 차는 저 집에서 막 마시고 나왔는데 이제 얼른 저 볼일이나 보러 가세. 아니요, 저 그날 일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. 어이, 그날이란? 1949년 6월 26일. 왜 그랬어? 누가 시켰어? 이놈아! 야, 이런 피로봉을 왜 이랬어? 누가 시켰냐? 야! 이 뻥뻥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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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? 누가 시켰어? 제 남편 누가 시켰냐고! 아이고, 사람 살려! 이놈이 사람 죽이네! 이놈이 민족의 반역자 안노희입니다! 안노희! 민족의 반역자! 드디어 안영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. 이름은 안두희, 민족의 반역자. 자, 안두희란 인물을 누구 아셨던 분도 계셨을 테고 몰랐던 분도 계신가요? 저 몰랐어요. 저도 몰랐어요. 아, 스먹만 씨도 모르시고. 이 안두희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이죠. 예, 예. 예. 감사합니다. 어머, 이게 다 핀 건가? 이 피 묻은 적삼은 서거 당시에 입고 계셨던 옷이에요. 사실 이런 모습의 김구 선생님의 사진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 막 무거워지더라고요. 네.
아니 왜 김구 선생님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왜 했을까? 이제 다 인정하고 다음 나라 하고. 그래서 권중희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닌 건데요. 이유가 뭘까요? 연관이 있으신가? 김구 선생님하고? 김구 선생에 대한 존경심과 안두희에 대한 정호심으로 머리에 꽉 찬 분이 있어요. 어린 시절에 백범일지를 읽었더니 대한민국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 하고 너무 놀랐다 이거야. 백범일지를 거의 외다시피 해가지고 김구 선생이 의록 같은 것도 외가지고 자기가 그걸 써가지고 여러 사람께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.